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습기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블로그에는 미니 가습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 가습기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건조해지는 계절이라 가습기는 필요한데 판매량은 아무래도 미니 가습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치만 미니 가습기라는 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정도의 기능과 성능밖에 안 돼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쓸만한 가습기 중 많이 팔리고 상품평 괜찮은 제품 10개를 뽑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 롯데알미늄 UV케어 이중살균 안심복합식 가습기 8.5L. 8.5L의 대용량 타워형 가습기예요. 타워형이라 자리는 덜 차지할 것 같고요. 그냥 거실이나 방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습기는 관리를 안 하면 안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세균 번식에 취약한 제품 중 하나인데요. UV 살균으로 자체 살균 기능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가습기의 단점이 따뜻한 방에 틀게 되면 차가운 습기가 공기를 식혀서 방 온도가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이 제품은 온가습이 가능한 제품으로 따뜻한 가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리모컨이 있어서 거실이나 방 구석에 설치해도 조작도 편리하겠네요. 에어컨 사용 후 바로 전원을 끄기보다 송풍으로 내부를 건조시키는 게 상식인 것처럼 이 제품도 작동 후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1분간 내부를 건조시켜줘요. 9위 대우 스마트 복합식 가습기. 대우 사태가 꽤 오래전 일이지만 당시 전자회사로서의 인프라도 대기업 수준으로 갖춘 회사였던지라 아직까지도 100세까지는 생산하고 있는 대우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가열식으로 방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따뜻하게 가습해줘요. 설정 습도 이내에서 자동으로 습도 조절을 해주고요. 상부 뚜껑만 열고 물만 부어주면 돼서 사용도 쉬워요. 자체 무드 등은 색상 변경도 가능하며 방이 어두우면 이런 무드 등도 괜찮아 보입니다. 사이즈도 부담 없는 사이즈라 어디든 배치해도 어울리겠네요. 8위 제니퍼룸 마리모 통세척 가습기. 뭔가 주얼리 케이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네요. 투명한 수통은 내부가 훤히 보여서 물의 오염도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윗뚜껑 따고 바로 급수가 가능해서 편리해요. 기본 설정은 습도 50% 내외에서 작동하며 상품평을 보니 20평대에 적합한 제품 같네요. 사실 가습기는 평형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어지간한 분무량을 가진 제품이라면 가습할 넓이만큼 강약 조절해서 사용하면 문제없긴 해요. 7위 로엘 보스 복합식 가습기. 뭔가 아기자기해 보이는 가습기입니다. 보기보다 6L의 대용량 가습기이고요. 이 제품도 진동자의 시원한 가습과 가열식의 따뜻한 가습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특이한 건 내부에서 물을 100도까지 끓여줘서 물을 완전 살균 후 식으면 외부로 분무해준다네요. 설정한 습도대로 자동으로 작동하고요.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게 잠금 장치도 있으며 리모컨은 편리해 보입니다. 6위 쿠첸 자연기화식 에어워셔 CNH DS533WRD. 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의 가습기입니다. 디자인은 가습기라기보다 공기청정기 같기도 하고 슬림한 형태인데요. 필터 내장으로 가습 시 분출하는 공기까지 필터로 걸러줘서 더 건강한 가습이 가능하겠어요. 스마트폰처럼 조도 센서가 있어서 어두워지면 취침 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밝아지면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오고요. 물통 내장형이라 물 부족 시 간편하게 물통만 꺼내서 채워주면 되겠네요. 5위 미로클린파 세척 초음파 가습기. 이 제품은 완전 분리가 가능해서 결벽증 환자도 만족할 만큼 세척이 가능하겠어요. 특이한 건 별도의 뚜껑이나 물통 없이 상부의 틈에 그냥 물만 부어주는 방식이고요. 아실 테지만 가습기는 정수기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도 많은데요. 이 제품은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이나 생수 등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가능해요. 용량은 5L로 보기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20W 제품으로 형광등 하나보다 전력 소비가 적어서 부담도 없겠습니다. 4위 벤타 에어워셔. 어딘가 강력해 보이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라기보다 라디에이터 히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중소 유통사 제품치고 무상이념 보증기간은 마음에 듭니다. 가습 기능 외에도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 2인치 제품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유료인 게 아쉽지만 주요 부품인 바이오디스크는 정식유통사에서 케어 서비스로 관리도 받으실 수 있네요. 벤타에 대해 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독일 제품으로 프리미엄 가습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이었네요. 상품평을 보니 아는 분들은 벤타만 고집하시는 분이 종종 계실 정도네요. 3위 LG전자 퓨리케어 프리미엄 자연식 가습기.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으로 신뢰가 가는 LG의 퓨리케어입니다. 귀여운 외관과 상부의 라임 컬러는 산뜻해 보이네요. 일반 가습기의 증기형 가습이 아닌 미세수분 가습으로 더욱 고르고 넓게 가습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물보충은 뚜껑을 열지 않아도 상부에 직접 투입이 가능해서 편리해 보입니다. 은은한 수유 등은 유용하겠고요. 주요 부품인 수분 디스크는 사용 후 자동으로 건조시켜준다네요. LG 제품인 만큼 AS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위 미로 완벽 세척 초음파 가습기. 5위 제품과 얼핏 비슷해 보이는 제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수돗물이든 정수기물이든 생수든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5위 제품과 다른 점은 하부 하우징이 무드 등으로 된 제품입니다. 방이 어둡거나 무드 등도 필요하시다면 5위 제품보다 나은 선택이 되시겠네요. 나머지는 5위 제품과 대동소이한 제품입니다. 1위 LG전자 퓨리케어 프리미엄 가습기. LG의 퓨리케어가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가습기가 되겠네요. 디자인은 LG의 공기청정기 세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도 3위 제품처럼 미세수분으로 더 넓은 공간을 가습해준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부의 디스크는 자동 건조되며 수유 등도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사다리꼴 외형은 배치 시 안정감 있어 보이고요. 5위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연식 가습기라 디스크 관리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건강 생각하신다면 추천할 만하겠죠. 상품평을 보면 디스크 관리가 힘들다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언제는 가족의 건강이 제일이라면서요. 어떤 제품이고 모서리에도 아이가 다칠 것 같다고 제조사를 지적하는 분들이 정작 자신이 귀찮아지면 건강은 갑자기 2순위가 되는 걸까요? 싸고 좋은 물건 없듯이 가볍고 간편한데 더더더 건강한 가습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식, 초음파식, 가열식 중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할 듯해 보입니다. 베스트 7위 로엘 보스 복합식 가습기. 마치 샤오미스러운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요. 물을 100도씨까지 끓인 후 그 물을 60도까지 식으면 가습을 시작한다는데 세균 걱정 없겠어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필터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물을 또 100도씨까지 끓여주는데 더 확실히 살균이 되겠죠. 가격도 적당해 보이고 세척 및 관리도 쉬워 보입니다. 가열 방식이 아닌 제품들은 추운 겨울날 작동시키면 실내 공기가 싸늘해지는데요. 가열 방식이다 보니 추위 걱정도 없겠고요. 안 추울 땐 진동소자로만 가습이 되니 쾌적하겠어요. 제공되는 리모컨도 편리해 보이고요. 어차피 냉장고 세탁기처럼 가습기를 10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10개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직접 상품평 및 상세 정보 확인하셔서 입맛에 맞는 구매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